이번 시간에는 원가닥 1회전 한매듭,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지지대에 한번 감싼 후에 원 로프죠. 원가닥에 1회전을 합니다. 그리고 오른편에 2회전을 합니다. 2회전 됐죠. 다시 반대편으로 가서 한매듭입니다. 한매듭. 당겨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법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지지대에 감싼 후 1회전 감았습니다. 반대편에 로프를 2회전합니다. 2회전,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매듭 해서 끝가닥을 이번에는 한번더 내부 쪽으로 안쪽에 집어넣겠습니다. 당기면 당길수록 매듭 역할을 해주겠죠. 바깥에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것이 조임 현상에 매우 큰 역할을 할수 있겠습니다. 한번 1회전 했습니다. 반대편에 2회전 됐죠? 여기서 한 매듭을 한다는 얘기죠. 공간 속으로 집어넣고 여기서 끝을 그냥 내부 속에 넣어주면 조임 현상이 일어나므로 바깥에 한 매듭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매듭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? 자, 한번 감았습니다. 그래서 2회전을 해준다는 얘기죠. 2회전. 여기서 한 매듭. 그래서, 물론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됩니다. 좀더 강하게 하려면 이 끝가닥을 맨 안쪽에다 집어넣고 당겨주면 한번더 조여주는 거죠. 한번더 꺾어주는 거죠. 그래서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